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정말 무더운 여름인데요. 어떻게 휴가들은 다 다녀오셨나요? 저는 8월 달에 울진으로 이제 가족여행을 갈 계획이라 울진 쪽에 이제 드론 비행과 촬영 신청들을 다 해두었는데요. 아무래도 울진에 이제 군공항도 있고 원전도 있고 그래서 비행할 수 있는 곳의 제약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욕장도 개장 중이라서 이제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고 또 이제 공항이나 원전 쪽도 비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울진에 있는 좀 여러 가지 항구들 위주로 이렇게 비행 촬영 신청을 해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항만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좀 알아보고 좀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규정은 7월 24일 날 시행이 되었고요. 보니까 북한 무인기 침범, 그리고 이제 각국에서 드론 테러, 보안 정보 유출 사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만의 보안 강화를 위해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항만 시설의 공중에서 드론 비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항만 시설 보안 책임자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자, 항만에서 비행을 하려면 드론 비행 계획, 안전 관리 대책 등이 포함된 드론 비행 승인 신청서를 항만 시설 보안 책임자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련된 법인 해양수산부의 국제 항해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항해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 누구든지 드론을 조종하여 제33조 1항 3호에 따른 지역의 공중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드론을 재해, 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 구조, 화재, 진화, 응급 환자 후송, 그 밖에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공공 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항만 시설 보안 책임자에게 사전에 통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즉 공공의 목적으로 이제 항만 시설 보안 책임자에게 통보를 했을 때는 비행을 할수 있고 그 외에는 비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또는 항만시설 보유자는 제2항에 따른 비행 승인을 받지 아니한 드론이 제1항에 따른 구역에 접근하거나 침입할 경우 해당 드론을 탐지, 퇴치, 추락, 포획하는 등 조치를 할수 있다.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 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드론을 탐지하거나 퇴치하기 위하여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 소유자가 소유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항만시설 범위 밖의 보안 업무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지금 법률이 실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관련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주의하시고 반드시 이제 주변에 드론을 날리는 분들께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유익한 드론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